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적십자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지아라고 합니다. 작년 11월 말에 첫 파견으로 미얀마에 오게 되었고요. 저는 미얀마 샨이라는 지역에서 헬스 델리게이트라는 직책으로 보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는 무력 분쟁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에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알맞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또한 정부 의료시설, 비정부 의료시설에 교육을 지원한다든지 혹은 의료용품, 의료장비들을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향상을 돕기도 합니다. 현재는 코로나와 관련한 업무들이 주로 이루는데요. 미얀마 보건복지부에 개인보호장비, 이런 물품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저희 ICRC는 타 부서와 협력하여 난민촌이나 캠프에 개수대 설치 혹은 저희가 인식 개선을 위해 팜플렛을 나눠드리기도 합니다. 현재 저는 미얀마 정부 규제로 인해서 필드에 나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숙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업무들이 주이긴 하지만 여전히 분쟁, 사건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동시에 무력 분쟁 피해자들을 돕는 일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ICRC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